이번 영상은 모든 이들에게 최악의 악몽일 겁니다. 인도의 한 여성이 자신의 코 속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진짜 끔찍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42세인 가정부는 자신의 비강 속에 가렵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일어났는데요. 이는 곧 고통으로 변했습니다. 의사들은 돌아다니는 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코 속 종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모든 이들을 끔찍하게 만드는 이 침입자는 알고 보니 완전히 다 자란 살아있는 바퀴벌레였습니다. 이 불쾌한 벌레는 이 여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코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그녀의 두 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. 있는 방법,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45분이 걸린 뒤에야 살아있는 이 바퀴벌레를 드디어 이 여성의 코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. 만일 바퀴벌레를 내버려 두었다면 이 바퀴벌레는 죽었거나 환자를 감염시켰을 것이라고 합니다. 오늘 밤은 이렇게라도 하고 자야겠군요.